반갑습니다. 약초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아픈 사람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네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급적 짧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들이 빨리 치료가 됩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개념을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환경 호르몬, 우리 환경 속에서 나오는 물질이고요. 이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은 호르몬하고 비슷한 작용을 한다 해서 환경 호르몬인데요. 이 환경 호르몬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런 질병들이 생깁니다. 고지혈증, 당뇨병, 암, 천식, 아토피, 비염.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치성 질환들이 이 환경 호르몬이 기반이 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환경 호르몬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면 영수증 출력해서 나오잖아요. 이 영수증을 만졌을 때 녹아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영수증 만지지 말라 이런 게 뉴스에 한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옷을 드라이클리닝 하잖아요. 이 옷을. 그러면 그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많이 옷에 이제 묻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비닐을 빨리 벗기라고 하죠. 좀 없어지도록.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그 약간의 그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 거기에도 나온다고 하고, 먹는 음식에서도 이 환경 호르몬은 잔뜩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이 특히나 암을 가지고 있거나 당뇨병 등등 난치성 질병,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죠? 아토피, 천식, 비염 등등 잘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영상에 제가 소개하는 이 음식들을 아예 끊으시거나 대폭 줄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독일에서는 다이옥신 계란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2011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살충제 계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다이옥신도 환경 호르몬이고 살충제의 성분도 환경 호르몬인데 계란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계란은 여러분들이 완전식품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음식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아니에요. 오염된 어떤 물질들이 음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 사람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란 속에 들어가 있는 환경 호르몬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질병을 더 악화시킬 거예요. 치료가 안 되게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도 좀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유제품입니다. 우유를 비롯해서 뭐 치즈 등등 유제품. 자, 2008년도에 다이옥신 치즈 일부가 특급 호텔에 사용돼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이옥신이 들어간 치즈가 호텔에 사용되었다. 여러분, 호텔은 호텔에 들어갈 정도면 고급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치즈하고 다르잖아요. 모짜렐라인가? 그 고급 치즈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치즈 안에 다이옥신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자, 2017년도에는 실제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시판되는 가루치즈, 마카로니에서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2018년도에 다이옥신 치즈가 호텔에 들어갔다. 그리고 한 10년 뒤에, 한 2017년도에 가루치즈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왔다. 여러분, 그 사이에는 환경 호르몬이 아예 없었을까요? 그리고 2017년도 이후 지금까지 환경 호르몬이 없을까요? 아니죠. 있습니다. 있는데, 뭐, 허용치 이내, 뭐, 좋게 얘기해서 허용치 이내겠죠. 하지만 허용치 이내라도 아픈 사람들이 몸속으로 그 물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질병 치료하는 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육고기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뭘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들어보세요. 환경 호르몬은 지방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 지방 속에 환경 호르몬이 녹아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지방이 없는 뭐 고기를 먹자 이런 거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방을 떼내고 먹어도 그 살코기에 지방이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을 완전히 뺄 수가 없어요. 닭고기, 살코기요? 가슴살? 지방 있습니다. 지방이 적을 뿐이죠. 제가 정상인이 아니고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픈 사람이라면 환경 호르몬이 들어와서 내 질병을 악화시키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 예를 들면, 연어. 자, 사육한, 양식한 연어에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어류, 그러니까 연어를 비롯해서 고등어, 참치 등등에는요, 오메가3가 많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전의 양면이에요. 음식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정상인이라면 뭐 좋은 면을 보고 먹어도 되겠죠. 근데 아픈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점을 기준을 삼아야 돼요. 아, 이 음식이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이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계란, 유제품,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이에요. 육고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그다음에 지방이 많은 생선. 그러니까 지방이 많지 않은 생선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조기, 명태,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뭘 먹으란 말인가? 뭘 먹으란 말인가? 자, 실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섬유질이 환경 호르몬을 많이 없애준다라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만 읽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지의 몸 안에 다이옥신 성분을 강제로 축적을 시켰죠.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고, 실험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일반 사료를, 다른 한쪽에는 쌀겨가 10% 첨가된 사료를 투여했습니다. 쌀겨는 자연의 고식이 섬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쌀겨 사료를 먹인 쥐의 분변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 사료를 먹인 쥐에 비해서 다이옥신 농도가 약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즉 다이옥신이 똥을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됐다는 뜻이에요. 쌀겨의 섬유질 성분이 환경 호르몬 배설을 크게 늘렸다는 뜻인데, 엽록소가 들어있는 야채의 기능은 더 좋았습니다. 사료에 녹황색 야채 2%를 첨가했더니 그런 실험군에서는 다이옥신 배출량이 5배나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내가 암이 있든지, 당뇨가 있든지, 또는 뭐 난치성 질환, 뭐 아토피, 천식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음식을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면 여러분 질병 낫는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되레 여러분의 이미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환경 호르몬을 빼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식이섬유, 녹황색 채소가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약초 다음에 소개하기 위해서 좀 연구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